감성형으로 후레쉬가 워낙 유명해서 오게 됐어요. 팔다리에 비해 복부에 살이 많아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흡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2.6cm, 한 3cm 정도쯤 되는 요 정도 두께가 봅니다. 지방인 거고 요거 다 빠집니다. 요거 다 빼서 복근 라인이랑 이렇게 전부 다 라인들 발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뺄 거예요. 옆으로 사이드로 한번 써보실게요. 자, 뒷꼬리 사이즈도 너무 많아요. 뒷꼬리 쪽은 3.5cm 정도쯤 되는 두께가 있고 살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기 최대한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옆구리 라인도 다 최대한 S라인으로 다 만들 수 있도록 있는 살도 다 뺄 거예요. 여기도 엄청 이뻐질 것 같아요. 살들 많으니까 위쪽 아래쪽 옆구리 쪽 그리고 옆에 라인도 다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안 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리는 어벙벙한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 입고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는 해외에서 수영장 갔을 때도 수영복 자신 있게 입고 핏된 옷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.